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도 8월 5일자 기사네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33%로 소폭 하락, 국민의힘당 39%, 민주당 36%라는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주 만에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습니다. 일본 키시다가 15%에 비하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두 배네, 두배더 높아요. 아무 걱정 없어요. 리얼리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에게 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를 조사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자람, 긍정평가가 지난주 대비해서 1.9%포인트 하락한 32.8%로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4% 오른 63.2%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이 5.8% 내렸고, 광주, 전라가 3.9%, 인천, 경기가 2.2% 내렸고, 국정수행 지지도가 내렸고, 대구, 경북은 2.5% 올랐고, 부산, 울산, 경남이 2.2% 올랐고, 연령별로 50대가 8.3% 내렸고, 30대가 2.3% 올랐네요. 젊은 사람은 지지율이 높아졌네요. 리얼리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인 국면이 4주 만에 멈추며 30%대 초반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당이 38.5%, 더불어민주당이 36.3%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당은 0.1%, 민주당은 0.2% 각각 상승했다. 그 뒤로 조국 혁신당이 9.4%, 개혁신당이 4.3%, 진보당이 1.9%, 새로운 미래당이 0.9%, 기타 정당이 1.6%였다. 무당층은 7.2%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조사는 무선이 97%, 유선이 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응답률은 2.8%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0%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 97%, 유선 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응답률은 2.5%, 95% 신뢰 수준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고,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나라 국민이나 언론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세계 최고의 비관적으로 본다는 미국 통계조사에서 얼마 전에 발표됐어요. 뭐 가나나 에티오피아나 뭐 저기 저 IMF를 맞은 아르헨티나 그들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세계 최악으로 자기 나라 경제를 나쁘게 보고 있다 그래서 82%가 그 나라들은 아르헨티나나 다른 것은 86%, 85%인데 우리나라는 82%로 그들과 거의 비슷하게 세계 여섯 번째로 나라를 비관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저기 우리나라 경제를 세계 최고로 비관적으로 봤다는 미국 통계조사에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발표됐어요. 에티오피아, 가나, IMF를 맞은 아르헨티나 이런 국가들과 한국인들이 윤 정부의 경제 부정적 평가를 82%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 저명 그 여론조사가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OECD 국가에서 한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이 6위로 기록했어요. OECD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에서 6, 6, 여섯 번째로 경쟁수 2. 뭐몇 프로로 5%인지 8%로 우리나라가 세계 OECD 국가의 6위로 경쟁 성장률이 6등이라는 거예요. 34국가에서 6등이란 거예요. 6위를 기록했어요. 이 사실은 언론이나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평가를 왜곡하게 보도하고 격화시킴으로써 우리 국민이 그걸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부정적 야당의 공세에 세뇌당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또 언론도 같이 춤추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역대 민주당에서 볼수 없는 이재명의 1인 독재와 이재명 신격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북한의 김정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재명에 비하면 아주 그 가신들이 아주 이재명을
거대 야당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국민들이 보기에도 야당을 찍어놓고 보니까 이재명이 하는 짓이 공산 정권 저리 가라거든. 민주주의 후보가 되질 않아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이 사람이 아니면은 예? 거기서 다 참패를 당하고 이재명이 이 편에 쓴 사람들만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내대표 후보에 나왔던 민주당 3선, 4선 의원들한테 강압적으로 후보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고 박찬대가 단독으로 후보에 나와서 단독으로 됐잖아요. 이게 무슨 원내대표, 제대로 되는 원내대표예요? 그게 올라와서 나와서 하는 짓거리가 전부 대통령 탄핵하자 뭐다 나라 국가 정권을 흔들라는 그런 짓거리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내기에서 4선 민주당의 4선 3선 의원들한테는 압력을 넣어서 후보 사퇴하라고 한 거예요. 이런 인물을 갖다가 이재명이 그 검찰 구속을 막기 위해서 지금 윤 대통령을 탄핵을 몰고 가기 위한 이재명의 머릿속에서 나온 깨져 이게. 지금 이게 민주당이 그 공산주의로 지금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봤던 민주당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지금 이 평가도 국민의힘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아래였는데 지금 국민의힘당이 39%고 민주당이 36% 떨어져서 반대로 됐잖아요. 이것은 바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민주주의가 되지 않고 독재주의가 지금 되고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 비정상적이니까 지금 국민의힘당이 반대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국민의힘당이 하는 짓이 좀 낫다 그거죠. 오늘 머니투데이 2024년도 8월 5일자 기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율 33% 소폭 하락했고 국민의힘당이 39%, 민주당이 36%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